여러분의 계절을 쑥쑥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시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강민정입니다. 자, 오늘 금요일 장입니다. 이번 주 후반에 시장의 모멘텀이 됐던 것은 중국의 단체 관광 허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커들이 몰려 들어온다는 소식에 유커들이 이 소비하기 좋아하는, 돈 쓰기 좋아하는 분야들, 화장품이라든지 의류 미용기기 관련주들 일제히 상승을 했고요. 여행을 오면 반드시 필요한 여행사들, 면세점, 카지노, 백화점 주식이 전부 오르는 흐름이었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하나도 여기에서, 바로 이 테마에서 가져오셨다고 하니까요. 오늘 사실 유커 소비주라고 하면 너무나 종목들, 기업들이 많아서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이정혁 매니저와 함께 과연 어떤 종목 째려보면 좋을지 소개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오늘 같은 폭우 속에서도 바이크를 타고 출근하신 진정한 라이더시네요. 이정혁 전문가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안녕하십니까. 새벽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차트 매니저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폭우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 설레이는 마음을 안고 바이크를 타고 방송국으로 왔습니다. 진정한 라이더죠. 네, 여러분들도 무언가 이렇게 한 가지를 좋아하게 되면 그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계속 즐길 수가 있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장을 겪어보셔야지만 무언가 배우시는 게 있어요. 이러한 문구가 있죠. 고난도 축복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 지금 어렵더라도 반드시 배워가시는 게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마술쇼까지 한 가지 준비해 왔으니까요. 금요일이니까 간단하게 계속해서 여러분들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올려드렸던 내용이죠. 어제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이 노란 톡방으로 입장을 하셨는데, 자, 아침에 올려드리는 이 브리핑 내용 한 번씩은 꼭 읽어보셔야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예상을 밑도는 수치가 발표가 되었죠. 그래서 안도감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는 낮은 3.2로 어떤 추세적인 둔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 금리 동결 전망에 조금 더 힘이 실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채금리의 상승은요, 아직까지는 부담을 좀 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로 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수급 자체는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어제 보여줬어요. 그런데 외인과 기관이 양쪽에서 순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는데 그 물량을 개인들이 다 받아내고 있다. 그래서 6년 만에 중국의 여행 규제가 완화되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데, 자, 여러분,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이 이슈 때문에 상승한 것이 아니라 미리 상승을 준비해 놓고 있다가 이 이슈가 나온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이 이걸 알겠습니까? 6년 만에. 그죠? 그래서 미국 증시 어제 막판에 하락세였어요. 그죠? 그리고 환율 체크해야 되고요. 국채금리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확인해 가면서 매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체크 포인트예요. 다들 2차 전지, 초전도체, 막 이런 것들, 그죠? 뭐 화장품 관련주, 여행 관련주, 이런 것들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렇죠. 틈새 시장을 공략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뭐예요? 수급이 수상한 종목들을 관심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보시면 글로벌 겨박제다. 자, 무슨 얘기예요? 환율이요. 1320원대를 찍었습니다. 예. 네. 제가 조금 전에 봤을 때까지만 해도 1318원 정도가 되었었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 환율 공부했죠? 여러분, 저와 함께 이렇게 함께 공부하시니까 나날이 실력이 늘어나시잖아요. 이제 주변 분들이, 나 뭐 매수할 거야, 뭐 매수할 거야, 그러면 딱 물어보세요. 야, 너 환율은 체크하면서 하니?
그게 뭔 상관인데 여러분 촥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그러면 친구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질 겁니다. 자, 환율의 상승으로 인해서 환차 손실이 나는 외인들이 들어오는 종목들은 무언가 이유가 있겠죠. 아니, 환율이 지금 1,400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1,300원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뭐가 중요하다? 그렇죠. 상승하고 있는 이 추세가 중요한 거다. 그러면 마크, 제임스, 엘리 얘네들이 환차 손실을 받는데도 자꾸 사들이는 종목들이 있다. 관심 가져야 되겠습니까? 안 가져야 되겠습니까? 가져야 된다. 그럼에도 계속적으로 매수세가 붙는 이유들이 분명하게 숨어 있을 것이고 그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죠?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자, 해서 관심 종목으로 오늘 가지고 온 종목 바로 SK네트워크하고 현대차를 준비해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 종목은요 제가 어느 정도까지로 제가 고민을 했냐면 아, 요거 오늘 히든 종목으로 가져갈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매력이 있는 두 종목이니까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네트워크예요. 물론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전기차 충전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 자, 그런데 얘네가 아무리 좋은 이슈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추세 라인을 본다라고 하면 저점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우상향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데 정말 교과서적인 흐름이죠. 교과서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부한 대로 오늘도 지금 이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야, 저 빠박이세 누구야?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우리 기존에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 우리 뭐 공부했어요? 이, 거, 추, 매, 그죠? 이평선과 거래량과 추세선과 매직 기간을 우리는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세 라인을 한번 그어볼 수가 있겠죠. 너무나 이쁘게 우상향으로 틀어놓았고 단기 추세를 그어본다라고 하더라도 추세를 지지받으면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얘가 지금 현재 가격에서 약 한 5,700원, 5,800원까지만이라도 만약에 빠져준다. 완전 땡큐죠. 네, 완전 땡큐예요. 누구보다 저렴한 금액에서 사갈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온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아래에 있는 거래량, 들어가 있던 거래량이 나오는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계속적으로 매수세가 붙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시면 지금 현재 수급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은요. 너무너무 수상해요. 아니, 환율이 계속 올라가는데, 아니, 마크, 아니, 제임스, 아이고, 기관 쪽에서도, 어머, 둘째가라고 하면 서러운 투신에서도, 왜? 어? 야, 너희들 왜? 너희들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거 아니니? 어? 계속적으로 붙고 있고요. 지금 아래에 있는 1개월 동안의 수급 상황을 보신다라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환율이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5일선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지금 현재 일봉을 보시게 되면 5일선을 지지를 받아가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5일선에다가 대기 매수를 걸어놔도 분할로 대응할 수가 있는 종목 바로 SK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요거요. 노란톡방에서 함께 매매 진행할 테니까 잠시 후에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릴 때 꼭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이에요. 현대차. 자, 현대차는요, 여러분, 우리 매매했었죠? 매매했어요. 매매해가지고서는 어떻게 했어요? 수익을 낸 종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가지고 온 이유. 자, 추격이에요, 추격.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도 매수 타이밍이 나오고 있고 이미 수익을 내셨던 분들도 한 번 더 매매에 참여를 하셔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바로 현대차가 되겠다. 자, 여러분, 오늘 오전에 우리 노란 톡방에서 자, 오가니티 코스메틱 수익 냈죠. 오늘 또 슈팅 나왔죠. 계속해서 슈팅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또 우리 추격한 종목 뭐가 있었어요? 히든 종목으로 나간 종목. 올리패스 있었잖아요. 올리패스 어떻게 했어요? 자, 어제 수익 내신 분들 수익 낸 금액만큼 다시 잡겠습니다. 해서 바로 수익 났죠,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공부를 하시면은요 매일매일 장전의 종목들이 미리 나와요. 마음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올리패스 따봉, 원익 P&E 따봉,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공부하시면 수익 다 챙겨가실 수 있다. 빨리 들어오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현대차 제가 좀 확대를 좀 했어요. 거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요렇게 라인까지 그어왔습니다. 자, 이 라인 하면은 여러분들 생각나는 종목 있죠? 어떤 종목 생각나시나요? 제가 이렇게 라인을 그어서 온 종목
제가 다 모든 종목에 다 안 그어오잖아요. 뭐였어요? 금양이었어요. 금양 얼마였어요? 요 라인 때 잡아드린 거 얼마였어요? 5만 원이었어요. 5만 원까지 빠지니까 기다렸다가 여러분들 무조건 사셔야 된다라고 제가 방송에서 언급드렸죠. 얼마 갔어요? 15만 원 갔어요. 그죠? 자, 라인을 그어왔다. 야, 요거 히든 종목으로 가져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여러분들과 함께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온 종목이에요. 중요한 이평이 자리 잡혀 있고 지금 현재 이 지지 구간에서 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저점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다. 어제 차트입니다. 요 차트는요. 저점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누군가가 신경을 굉장히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모든 종목에는 누가 있다? 세력이 있다. 이 세력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공매도가 다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네. 관심 종목으로 반드시 넣어놓으시고 감으로 매매하지 마시고 정확한 기준을 잡아서 노란톡방에서 함께 매매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어제 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더라고요. 아유, 어제 정말 많은 분들 들어오셔서 깜짝 놀랐어요. 네, 정말 아, 이 공부에 이렇게들 많이들 목말라 하시는구나. 왜? 종목은 저보다 실력 좋은 전문가들 많습니다. 그분들이 주시는 종목 매매하세요. 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께 한 종목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혼자서 종목을 선별할 줄만 안다라고 하면 한 가지의 매매 패턴만 제대로 배워놨다라고 하면 평생 써먹을 수 있을 건데 오늘 결혼 기념일이에요? 여보, 잠깐만 기다려. 단타 쳐가지고, 예, 선물 하나 해주고. 그죠? 우리 조카가, 우리 아들이 또는 우리 손주, 손녀가, 아빠나 할아버지나 뭐 갖고 싶어요? 잠깐만 기다려. 단타 딱 쳐가지고, 오늘처럼. 그죠? 선물 하나 주고. 아, 얼마나 재밌습니까? 주식 이렇게 재밌게 하셔야지 스트레스 받으면 뭐하러 해요? 그런데 그러한 분들의 문제점이 무언가 하고 제가 지금까지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하고 나눠봤더니 뭐냐면 이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다니까요. 아니, 저기 매니저, 네. 아예 나 이평선 알아. 나 거래량 알아. 아이고, 내가 뭐 주식을 뭐 1, 2년 한 줄 알아? 아니, 알고는 계시겠죠. 근데 자기만의 기준을 잡아 놓으셔야 된다라는 이거 네 개만 알면 승률 올라간다니까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좀 따라해 보세요. 따라만 해도 여러분들 실력이 늘어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도 말씀을 드렸고, 자, 원익 P&E도 마찬가지였고요. 오가닉도 마찬가지였고, 우리 오늘 수익 낸 거, 그죠? 올리패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오전에 수익 난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요, 여러분. 네올로 잡았죠? 그죠? 눌리는 자리를 잡았던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네올 매매가 뭐냐? 바로, 직관적이다. 차트 복잡하게 만들지 마셔라. 물론 다 쓸 필요는 있어요. 필요성에 의해서 사용을 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그게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정신없어 그냥. 그것만 봐도 그 매매하시는 분의 이 정신세계가 보여요. 차트가 무슨 국가고시 보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깔끔하다. 오늘 제가 보는 차트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는 거예요. 선 3개만, 추세선 3개만 그으면 끝난다. 그리고 누구보다 위가 아닌 아래에서 매매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뭐다? 심리적으로 우위에 서서 매매할 수 있는 게 이 네올 매매이다. 해서 오늘 방송 끝까지 보시면 요 네올 매매에 대한 포인트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제도요, 여러분. 어제 들어오셨던 분들 보셨죠? 제가 저녁에 히든 종목 대응 영상을 따로 찍어요. 따로 찍어서 노란 톡방에다가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 퇴근하시면서 딱 클릭하셔서 딱 보시면 돼요. 아, 이렇게 대응하면 되는구나. 아, 이것 때문에 차트 매니저가 추천을 했구나. 요게요. 이 학습이 노란 톡방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 인원이 다 차서 새로운 방을 만들었는데 지금 벌써 3분의 1이 찼어요. 또 다른 방을 개설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오셔서 함께 공부하시겠다. 내가 매매 진행하면서 함께 공부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서부터 안내해 드릴 테니까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서부터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노란 톡방에는 오늘도 지금 본방사수 함께 하시면서 인증샷을 찍어서 올려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함께 해주실 수 있고요. 또 TV로도 시청 많이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노란 톡방 입장하는 법입니다. 지금 QR코드 저희 방송 중에만 띄워드립니다. 평일에 있는 마지막 방송이 되겠습니다. 네모난 QR코드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으니까요. 스마트폰 카메라로 이 부분을 잘 인식시키시기 바랍니다. 성공적으로 스캔이 되면 위에 휴대폰 화면 위에 링크가 노랗게 뜰 겁니다. 그 노란색 영어로 된 링크를 클릭하시면 곧바로 차트 매니저가 함께하고 있는 단톡방으로 연결이 되니까요. 자유롭게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의견 공유도 해보시고 또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단톡방 입장하실 때 참여 코드를 적으라고 메시지 창이 나타날 겁니다. 이때 당황하지 마시고 7788 저희가 방송 중에만 이 비번 알려드려요. 7788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이 QR코드가 조금 어렵습니다. 저는 스마트폰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메시지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저희 쪽으로 문자 먼저 한 통 보내주셔야 링크가 날아갑니다. 문자 내용은 이정혁이라고 차트 매니저 세 글자 이름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혁 세 글자만 포함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영어 링크 전송해드리고요. 이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실 때도 마찬가지로 채팅창에 메시지 창에 7788 적으셔야지만 입장이 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차트 매니저님의 강의 시간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고난도 축복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이렇게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 거에도 좀 감사함을 느껴야 될 것 같아요. 차트 매니저님 오늘 어떤 강의 준비하셨을지 그리고 마술도 보여준다고 하셨는데 어느 시점에 나올지 기회가 됩니다. 매니저님 강의 진행해 주세요. 자, 맞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무언가를 배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올라가는 시장, 모든 게 행복한 시장에선 감사함을 잊게 됩니다. 지금처럼 조금 변동성이 있거나 조금 어려운 시장일 때 지금처럼 어렵지 않으면 내가 배울 수가 없었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지금의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진단부터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병원에 어깨가 아프건 여기 뭐 엉덩이가 아프건 여기 위가 아프건 가면 어떻게 합니까? 또는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하면 뭐부터 해요? 혈액검사부터 하죠. 아니 나는 괜찮다니까 난 여기 까져서 왔는데 혈액검사를 왜 하냐고. 그죠? 항상 기본적인 진단들을 병원에서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든 일상생활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할 때요. 정말 중요한 게 본인의 성향이에요. 뭐 MBTI인가요? 뭐 그런 것들도 많이들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스타일인지에 대해서 알고 매매하시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은요. 분명하게 갈립니다. 아시겠죠? 자기 자신 스스로의 매매 스타일이 단기적인 성향인지 장기적인 성향인지를 보셔야 돼요. 근데 이것도 모르면서 그냥 무작정 들어가. 예를 들어서 자, 포스코 홀딩스 여러분 진입하겠습니다. 딱 해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포스코 홀딩스 하루 이틀에 5% 수익 내려고 들어갑니까? 아니죠. 무언가 조금 더 앞을 내다보고 그 성장성을 보고 들어가실 거예요. 그런데 다른 종목들, 동전주에 예를 들어갔다고 칠게요. 오가닉 들어갔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1년, 2년 들고 가려고 들어가나요? 아니잖아요. 자기만의 투자 성향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초심자분들은 어떻게 하시라고요? 5%, 7%, 10%의 매도 설정하시고 나머지 물량은 내 평단 기준으로 대응을 하되 추격할 수 있는 자리가 오면 재미있게. 추격하는 거를 굉장히 재미있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계속 추격 매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자기만의 투자 성향을 꼭 진단해 놓으시고 노란 톡방에서 함께 참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주식은요 매직이다. 무슨 뜻이냐? 이 마술에도요 여러분 모든 게 정답이 정해져 있죠. 정말 신기한 건 없잖아요. 정말 막 초능력자처럼 정말 막 사라지거나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하게 원인이 있고요. 해결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공부하지 않고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타이밍에서 제가 여러분들 저와 함께 방송하시면 재미있는 거 아시죠? 자, 제가 마술 한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요 펜을 잘 보세요. 여러분, 펜 보이시나요? 카메라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여기 손 다 걷었어요. 그죠? 자, 요 펜을요. 이거
펜이거든요. 던지면 요 위에 붙어요. 이 펜이. 여기를 딱 던지면 여기 붙습니다. 붙는 자석이 아닌데. 보세요, 여러분. 자, 잘 보세요. 제가 카메라 보면서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오, 없어졌어요. 근데 입에서 이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뭐냐면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드리면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재미있으시라고 보여드렸는데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고 다 정답이 정해져 있어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거를 어디에다가 시장에다가요 수강료 전액 다 갖다 냈습니다. 손절도 해보고요. 네. 상장 폐지도 당해보고요. 정리 매매도 해보고요. 수강료 다 갖다 내서 제가요, 여러분,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잘하신다라고 하는 분들한테 가서 배우느라고. 네.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더라. 나만의 필살기를 딱 한 가지만 갖고 계시면은요,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혼자 하실 수 있습니다. 해서 학습이 반드시 병행이 되어야 된다. 제가 지금 창을 못 봐가지고 좀 반응이 어떤지 궁금한데, 다음에는 다른 맛을 보여드릴게요. 자, 해서 여러분들 오셔서 함께 공부하시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노란 톡방에 입장하시면 공부합니다. 자, 그럼 다시 진지하게. 우리 대기 매수. 우리 아나운서 분께서도 지금 오프닝 때 어떤 종목을 오늘은 째려보면 좋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노란톡방에서도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요. 자, 요거 종목 괜찮네요. 이쁘게 만들어가네요. 그러면 함께 하시는 분들이 미리 말씀하세요. 뭐라고? 네. 째려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아시는 거예요. 같이 공부하시기 때문에. 자, 하나는 걸린다. 무슨 뜻이냐? 분할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호가가 막 움직이다 보면 어머 저거 정말 가나 봐. 어머 어떡하지? 그래놓고 나서 그냥 여기에서 시장가로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면 지금은 뭐예요? 안 해요. 우리 오늘 오전에 올리패스 분명하게 대기 매수가에다가 딱 대기해놓고 있으니까 체결되고 올라갔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밑에다가 딱 걸어놓으시면 안 올 것 같잖아요. 온다니까요, 여러분. 쭉 가다가 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가면 나는 매수하자마자 불과 몇 분 사이에 2, 3% 이상의 수익을 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해서 제가 노란 톡방에다가 일부러 보여드린 거예요. 저도 여러분 이렇게 딱 매수를 걸어놔요. 그랬더니만 갑자기 체결이 딱 된 거예요. 얘가 3780 얘가 체결이 되었네요. 얘가 그죠? 체결이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체결된 물량을 나눠가지고 미리 분할로 매도 설정을 딱 해놓은 거예요. 흔히 얘기하는 단타는요. 이렇게 마음 편안하게 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노란톡방 오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알려드리니까. 하지만 이거 춤에 요 기본적인 거는 먼저 공부를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원익 P&E를 제가 어제 분명히 여러분들께 우리 노란톡방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슈팅이 나왔어요. 오가니틱 코스메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왜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러분 거래량이 있는데요. 이거요. 한 번은 쏘아 올립니다. 쏘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거래량을 보세요 라고 해서 원포인트 해드렸죠. 그 거래량이 뭐냐 그러면 이 총 주식수가 아니고 유통 주식수를 확인하시면 더욱더 쉽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총 주식수가 아닌 유통 주식수를 확인하셔라. 그러면 이 유통 주식수를 확인하는 방법 어떻게 하느냐? 자, 보세요. 여러분들 차트에다가 설정하시는 방법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키움증권 기준입니다. 오른쪽 마우스 딱 클릭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타이틀바 편집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럼 타이틀바 편집을 딱깍 클릭. 아시겠죠? 그러면은 갑자기 화면이 차트 타이틀바 표시 항목 편집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요거를 스크롤바를 쭉 내리면요. 여기에 유통 주식수라고 나와요. 아주 친절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얘를 딱 클릭을 해서 요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딱 누르면요. 얘가 요로 싹 들어와요. 싹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적용을 누르고 확인을 누르시면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차트 이 위에 이렇게 유통수라고 해서 유통 주식수가 표시가 돼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오케이. 총 주식수에서 대주주 물량을 빼고 실질적으로 유통이 되고 있는 주식수를 파악을 했으니까 더욱더 파악하기가 쉽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팁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면, 아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그날은 잘 보였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이거 없어졌던데? 아이고 그럼 이거 할 때마다 이거 해야 되는겨?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요. 이 화면, 원래 화면을, 원래 이 차트 화면 있잖아요. 요거 저장해 놓으셔야죠. 저장해 놓으시면 항상 그거를 켰을 때에는 이렇게 유통수에 표시가 되고, 여러분들 이 차트 설정하는 것들도 저장화면으로 저장해 놓으시면 돼요. 노란 톡방에 오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니까 어려우신 분들은 노란 톡방에서 질문하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기 매수의 힘. 아, 정말, 예. 정말 저는 멋지다라고 봐요. 어떠한 거냐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매매를 진행을 했던 종목들을 가지고 왔어요. 파워로직스. 그죠? 파워로직스. 자, 보시면 제가 5일선 대기 매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죠. 여러분들 만약에 하루 동안 단타 치고 싶으세요? 그러면 그 전날 뽑아 놓으세요. 아니, 단타 치는 종목을 미리 뽑을 수가 있다고? 네, 뽑으실 수 있습니다. 그 전날에 커피 한 잔 딱 하시면서 스크롤 딱 하나씩 이렇게 화살표 누르면요. 단타 칠 종목이 나와요. 그러면 그 다음날 예상 체결가 딱 확인하시고요. 5일선에다가 미리 딱 대기 매수 걸어 놓으세요. 예. 네. 5일선에다 딱 대기 매수 딱 걸어 놓으시면은요. 파워로직스 8월 10일 목요일이었습니다. 저가가 얼마예요? 8,450원 0.24에서 종가 17%예요. 17%. 자, 그 다음 종목. 아모레지. 아모레지. 예. 네. 아모르 파티 이게 아니고 아모레지예요. 자 보세요. 대기 매수 5일선. 5일선은 조금씩은 바뀝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다가 지뢰를 설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체결 저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아 저가가 5%였어요. 종가 여러분 이렇게 쉽게 수익을 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종목들이요. 오늘 장이 딱 끝나잖아요. 전일 대비 등락률 해가지고 딱 놓고 커피 한잔 하시면서 싹 뽑으실 수 있다니까요. 제가 그 영상으로 보여드리잖아요. 그죠? 우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오셔서 공부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거, 야, 이 내용을 모르셨던 분들이 생각으로 많더라고요. 아이고, 저 그거 처음 알았어요. 그거 유료예요? 아니, 무료예요, 무료. 예. 증권사에서 무료로 제공해주는 게 바로 이 자동 매도입니다. 뭐냐 그러면요. 잘 들으세요. 중요한 얘기예요. 세력들도 하는 건데 왜 여러분들이 안 하시냐고요. 세력들도 한다니까요. 네, 보시면 키움증권 기준 0624창이에요. 0624창을 딱 열면 이러한 창이 하나가 딱 뜰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트레일링 스탑은 조금 난이도가 조금 더 있으니까 스탑 로스만 우리가 해도요. 네, 괜찮아요. 네, 뭐냐 그러면 이익 실현의 체크를 딱 하시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매입 단가로 할 건지 평균 손익가로 할 건지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틱으로 하지 마시고 몇 프로 또는 금액으로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가로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내가 매도를 얼마나 할 건지에 대해서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조건 추가를 딱 누르시잖아요. 저 이번에 휴가 갈 때 해놓고 와서 12건 자동 감시 중입니다. 나오잖아요. 예. 미리 빠르게 대응할 종목들은 미리 걸어놓고 가는 겁니다. 그럼 며칠 동안요? 90일. 90일 동안 내가 로그인하지 않아도 알아서 주가가 그 금액에 딱 다다르면요. 주문이 자동으로 들어가요. 그럼 매도가 된다. 나 어디 갔다 왔더니 어머 수익권에서 잘했네. 잘 매도했네. 이거를 지금 증권사별로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활용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수수료 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꼭 염두에 두시고 조금 디테일하게 사용 방법을 동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방에 오셔야지 보실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환율. 오늘도 이 환율에 대한 수급. 이 부분을 체크 포인트로 가지고 왔는데 우리 환율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 토요일 오전 방송은 8시에 합니다. 내일 제가 8시에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한 주 동안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어떻게 한다? 요약하는 날이 토요일이다. 그런데 한 번 더 환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환율은요, 여러분.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체크를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렇죠. 지수.
지수인데 단순하게 지수의 수치만 보라고 말씀 안 드리죠. 저는 뭐라고 말씀드려요. 우리가 도망 나가는 딱 타이밍이 있다 그랬죠. 우리 공부하신 분들은 안단 말이에요. 노란 톡방에서 알려드리잖아요. 언제 도망가야 되는지 기준 잡아드리죠. 그 지수 흐름 첫 번째, 두 번째 환율, 세 번째 뭐예요? 그렇죠. 국채금리의 움직임들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그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게 환율. 환율이 올라가면요. 상승을 하는 추세로 갔잖아요. 상승을 하는 추세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외인들이 환차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어? 외인들이 환차 손실을 발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100만 원을 가져다가 환전을 해가지고 100만 원으로 매매를 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0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손실도 안 보고 수익도 안 봤어요. 그런데 들어올 때는 내가 예를 들어서 100달러를 가지고 왔다. 근데 이거를 가져다가 환전할 때 환율이 올라가 있으면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게 환차 손실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외인들이 매도를 하겠죠. 환율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으면 가만히 앉아서도 손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외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매도하겠죠. 그러니까 딱 공매도 세력들이 딱 보고 있다가 어쭈? 야, 요거 좀 빠지겠는데 오케이. 야, 김 팀장. 네. 가서 좀 빌려와봐. 갖고 막 빌려왔어요. 주식을 막 빌려와가지고 위에서 공매도를 막 때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신용 쓰신 분들 반대 매매 나가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된다? 집단지성이 발동이 걸린다. 모두가 다 매도를 하니까 어머어머 나도 좀 끝내야 되겠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환율 체크 반드시 하시면서 이 환율은 기존 데이터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올랐죠? 이때 당시에 지금 1320원대를 찍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상승 추세가 무서운 거예요. 아시겠죠? 꼭 여러분들 체크해 가시면서 같이 매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원하는 것이 있으신가요? 저도 명확하게 있습니다. 명확하게 있어요. 그리고 꿈도 있습니다. 네, 꿈도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분명하게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함께 공부해 가면서 일확천금 저는 만들어 드릴 자신 없습니다. 500만 원 가지고 저기 강남에다가 아파트 구매하실 수 있게끔 못 만들어 드려요. 저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기준을 잡고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매매를 통해서 재미있게 주식을 하실 수 있게는 그나마 도움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노란톡방에 오셔서 함께 공부하실 분들은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지금서부터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톡방 입장 방법 공개합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마술이랑 트릭까지 그 자리에서 알려주셨는데 이 단톡방에서 여러분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호호님께서 오늘 방송 정말 재밌네요. 호호호 하셨고 공부합시다님께서 정말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 같아요. 라면서 엄지척까지 이모티콘 알려주셨어요. 자, 실시간으로 이렇게 여러분의 반응 지켜보는 재미가 또 있는 우리 머니키워드림 시간입니다. 이정혁 차트 매니저의 노란 단톡방에서 이렇게 다 같이 소통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입장해 주세요. 참여 코드 방송 시간에만 알려드리니까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고요. 7788 입력하시면 곧바로 입장이 됩니다. 이 톡방에 입장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QR코드는 저희가 방송 시간에만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이렇게 큰 네모 박스가 나가고 있잖아요. 이곳이 QR코드라고 불리는 건데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앱 실행하셔서 여기에다가 가져다 대보시기 바랍니다. 이 네모 박스 전부 카메라 안으로 들어오도록 인식을 시키시면요. 성공적으로 스캔이 완료됐을 때 링크가 나타납니다. 그 링크를 손가락으로 탭하시면 바로 단톡방으로 입장이 되니까요. 여러분 굉장히 쉽게 알려드리고 있죠. 얼른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QR코드 말고 나는 문자메시지가 편합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시고 링크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때는 내용, 차트매니저 이름이죠. 이정혁, 이 세 글자만 들어가면 되니까요. 이정혁 적어서 샵 3772번으로 전송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곧바로 답신으로 링크를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참여코드 필요하고요. 7788 설정되어 있으니까 꼭 기억하셔서 차질 없이 입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차트 매니저와 함께하고 있는 강의 시간 점점 더 재밌어지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내울매매 강의법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매니저님 다시 나와주세요.
자, 현장에 나와 있는 차트 매니저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이것만은 꼭 외워두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오픈 우리 그 노란 톡방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근데 4월 달에 들어오셨던 분들이 아직까지도 함께 공부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우리 용래님 너무너무 자주 참여해 주시고 열심히 잘 따라해 주셔서 실력이 점점 늘어나시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자, 이것만은 반드시 외워두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뭐예요? 이평선과 거래량과 추세선과 매직기간. 자, 저 네 가지를 먼저 알아두셔야 내올매매에 적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 차트 설정, 보조지표에 대한 것들만 알고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전부 다 맞아떨어지지가 않아요. 저 네 가지를 이해를 하고, 아, 그런 다음에 내올매매 차트를 딱 갖다가 대봤을 때, 요 종목은 공략을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타점이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술적인, 기본적인 것들 먼저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이소룡이 소림사가 갖고 치권 배울 때 왜 빨래하고 왜 그 턱걸이하고 막 하겠어요? 기초적인 어떤 것들이 돼야지만 정말 제대로 되어 있는 자기만의 기술을 만들어 가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반드시 분할로 매수를 하셔라. 제가 비중 줄여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현금 확보 좀 하셔야 되고요. 들어갈 비중의 절반만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마음 편안하게 하는데 비중 관리도 안 되고 분할 매수도 안 되면요.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나서 몇 프로? 초급자일 때는 5%. 7%, 10%, 이거는 무조건 룰이에요. 룰. 무조건 하셔야 돼. 이거 못하겠다라고 하시면은 매매 접으세요. 초급자일수록 5%, 7%, 10%에는 무조건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가지고 따라가시고요. 빠지잖아요? 보합에 왔어요? 던져요. 그러면 여러분들 손실을 안 보신다니까요. 중급이 되면은 그때서부터 지지라인을 목표가를 설정을 하면서 가시는 거고 고급자가 되면은 이제 중간에 막 물도 탔다가 추격도 했다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씩 하나씩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분할 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를 할 수 있다? 내올매매를 진행할 수 있는데 하단에 침수 구간이 보여요. 하단에 침수 구간. 자, 하단에 침수 구간은 뭐다? 과매도권을 얘기를 합니다. 물에 빠지면 산소통이 떨어지면 숨쉬러 올라와야 돼요. 요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상단에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뜨면은 뭐예요? 홀딩. 홀딩. 아시겠죠? HTS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아유, 투자자님, 전부 다 매도하지 마세요. 더 갈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홀딩하세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해서 상단의 화살표는 홀딩이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분할로 반드시 좀 매도 좀 하셔라. 매도 좀. 예. 그냥 이거 뭐 오늘 상 갈 거야 이렇게 해서 막 기대만 하고 계시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자, 노란 톡방에서 개별적으로 제가 어제도 올려드렸어요. 어제 히든 종목 대응 전략에 대해서 오늘도 올려드릴 겁니다.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따로 영상을 촬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하셔서 퇴근하시면서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요. 내올매매로 우리가 매매를 진행을 했던 종목들이에요. 자, 대정화금. 어땠습니까? 이, 거, 추, 매, 요거 기억해 놓으시고, 그죠? 자, 이평선, 그리고 추세선, 그리고 거래량 다 확인을 했죠? 오케이. 그랬는데 어때요?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자, 따라가는 거예요. 5%, 7%, 10% 매도하고. 참고로 금양, 포스코 DX 다 내올매매법으로 잡았습니다. 150% 이상 다 수익 났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차트 그리고 이거 추매에 대한 이해력만 있다라고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저요, 여러분. 실제로 제가 개인 매매할 때에도 저는 요 차트만 봅니다. 다른 차트 안 봐요. 그래서 매번 요걸로 가지고 오죠. 자, 보세요, 여러분. 두 번째 종목 뭐예요? 범양건영이에요. 범양건영. 자, 고점 확인했어요. 고점. 그죠? 거래량 확인했어요. 거기에다가 뭐예요? 어머! 얘가 최저점이 되기 전에는 얘가 최저점이었겠죠? 그죠? 분명하게 여기에 최저라고 나와 있었을 거예요. 저점도 확인되고 지금도 저점을 확인해줬네요. 어머!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그랬더니만 어때요?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그럼 뭐예요? 그럼 뭐예요, 지금? 눈치 빠르신 분들.
어떻게 돼야 돼? 그죠. 지금 그죠? 예. 네. 지금도 자리를 주고 있다. 범양 건영 같은 경우에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범양 건영이는 4,000원 이상대는 무조건 뚫어줘야 되겠죠. 최소한 3,500원 이상은 뚫어줘야 됩니다. 예. 네. 상승 추세 올라오겠죠.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다음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웰바이오텍. 이거 우리 히든 종목이었죠. 아마 30% 이상 여러분들 수익을 이미 내셨을 거예요. 어디에서 들어갔어요? 어디에서? 우리 마지막에 들어간 자리가 어디였어요? 방송 나갔던 날? 요 날이었어요, 여러분. 요 날, 요 날. 요 날 제가 방송에서 히든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언급드렸죠. 자, 웰바이오텍 여러분 이거요. 예, 네,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 요거요. 어, 다 확인했잖아요. 확인하고, 확인하고, 다 확인해가지고, 요 날, 요 날. 그죠? 어디에요?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하살표 아직 안 떴네요. 더 가겠죠? 5%, 7%, 10% 매도하고 지금 꽤 수익권이실 겁니다. 지금 제가 오전에 봤을 때만 하더라도 한 30% 정도 수익권으로 제가 확인하고 나왔는데 자, 이렇기 때문에 이 아래에 물 찬 자리에서 매수를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혼자 이렇게 물 차 있어요. 혼자. 위에는 물 찬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한 군데에서 물찬 자리에서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안 해. 야, 나는 있잖아. 내가 우리 어머니 말도 안 듣고, 아버지 말도 안 듣고, 와이프 말도 안 듣고, 아무 말도 안 들어. 근데 내가 차트 매니저 말은 들을래. 혼자 물찬 자리에서 매수하는 거 아니다. 아시겠죠?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종목이에요. 자, 오가닉틱 코스메틱. 우리 정말 너무 멋지게 수익 냈죠. 오늘도 제가 오전에 잠깐 봤을 때 슈팅에서 나왔던 종목인데 얘도요, 여러분. 왜 그랬냐면 아까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죠. 이 유커들이 돌아와가지고 화장품 섹터에 관심을 받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미리 자리를 만들어놨다. 아니, 얘네들이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서부터 알고 있었을까요? 야, 유커들이 있잖아. 8월 7일 날 이러한 뉴스들이 나온대. 이거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다른 이유에서라도 분명히 올렸을 거예요. 그래서 미리 작업들이 다 끝난 거예요. 작업들이 다 끝났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얼라려? 야, 니네 정말 수상하다.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자리가 나왔고 요 날. 요것도 배우시죠, 여러분? 우리 노란톡방에서 요거, 요 음봉 나왔을 때 매매하는 매매 타점 잡는 거. 그죠?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이렇게 다 수익 난 거예요. 분할로 대응하신 분들 지금 보시면서 아마 조금 즐거워하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셔서 함께 공부하시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무료고요. 여러분들 대신에 참여만 좀 열심히 해주시고 나중에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 갔을 때 밥이라도 한 끼 사주시면 돼요. 예, 밥 많이 안 먹습니다. 생각처럼 이렇게 밥 많이 안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좀 도움 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해서 노란톡방 마지막으로 한번 설명해 드리고 오늘의 히든 종목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서부터 여러분들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입장 안내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노란톡방 방송 시간대만 알려드리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한 시간 동안 들어오십니다. 거의 1분에 한 명씩 들어오는 방이니까요. 또 오늘 평일 마지막 방송이고요. 참여 코드 7788 입력하시도록 저희가 방송 시간에 안내를 해드리니까 잘 기억하셨다가 이 안내가 끝나고 나서도 꼭 입장 성공하시기를 바랄게요. QR코드 아래쪽에 띄워드리니까요. 스마트폰 카메라로 인식을 시키셔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를 잘 다루기가 어렵다. 나는 좀 까다롭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메시지로 받으시면 되고요. 이 경우에는 통신료 100원이 부과가 됩니다.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차트 매니저 이름 이정혁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하는 방법과 함께 링크 발송해 드리니까요. 이정혁 적어서 샵 3772번으로 보내시고 잠깐만 기다리시면 문자가 도착할 겁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실 때는 또 마찬가지로 7788 비밀번호 참여 코드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러면 이제 히든 종목 공개 시간만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중부국 소비주가 가장 기대가 되는데 과연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을까요? 차트 매니저님 다시 나와주세요. 자, 지금서부터 여러분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이고요. 관련 대응 영상은 제가 장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영상으로 올려드리니까 천천히 느긋하게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맞습니다. 바로 강원랜드입니다. 자, 강원랜드. 저는 사실 한 번 딱 가봤어요. 네. 저는 지금도 고수독 같은 거 못 치거든요. 그런데 너무 궁금해서 한 번은 가봤습니다. 자, 중국에서 얼마 만에 6년여 만에 한국의 단체 여행을 허용을 했다 해서 유커들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정말 호재성인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데 왜? 자, 목표 주가를 어떻게 했다고요? 28,000원에서 23,000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다. 자, 한편으로는 안 좋은 뉴스예요. 그죠? 네. 그런데 우리 그전에 카카오 기억나시나요? 목표 주가 하향했죠.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 날 바로 상승했어요. 뉴스만 보고서 여러분들 매매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종목의 흐름들을 살피시면은 얼마든지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이 나오고 있다. 자, 매출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호재성 뉴스도 함께 있는 종목 바로 강원랜드입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원랜드 차트이고요. 얘네들이요, 여러분. 야, 단기 고점이 28,000원 잡겠습니다. 아니, 29,000원에서부터 여러분 14,600원까지 빠졌어요. 많이 빠졌어요? 적게 빠졌어요? 많이 빠졌죠. 여기 들어가셨던 분들, 여기에 들어가고 여기에 들어가셨던 분들께는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는 이제부터 관심을 갖겠다. 왜? 왜? 추세를, 단기 추세를 그어보았더니 추세 라인을 뚫어주는, 즉 아래에서 들어오는 돈의 확인이 되었죠. 제가 여러분들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락 추세에서는 매매하셔라, 하지 마셔라. 초심자분들은 더더욱이 하지 마셔라. 추세선 위에서만 매매하셔라.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뚫어줬어요. 이거 어제 차트예요, 여러분. 네. 자, 그러면 최저점이 확인이 됐고요. 들어오는 거래량이 확인이 됐고요. 유통주식수 확인이 됐고요. 그죠? 추세까지 다 확인이 됐어. 거기에다가 뭐예요? 위에 칸과 아래 칸 내울매매 자리 나왔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주가와 내울자리의 괴리가 크지가 않다. 그렇다라고 하면 한번 대응해 볼 만하겠죠. 정확하게 라인 설정까지도 함께 가능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대를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가요. 재미있는 게 요 동그라미 된 표시를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들 차트에서도 한번 보세요. 21선에 자꾸 저항을 맞았던 흔적들이 나옵니다. 21선만 맞으면 빠져요. 21선만 맞으면 자꾸 하락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했어요? 21선을 뚫고 올라왔다. 무언가 강한 힘이 들어오면서 20일, 즉 한 달 동안 산 사람들의 평균 가격 이상으로 올라왔다. 왜? 왜? 야, 니네들 왜 그러는데 갑자기? 어? 야, 왜 그래? 무언가 움직임이 포착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내울자리 나왔죠. 내울자리와 현재 괴리가 크지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월봉 보실게요. 월봉에서도 정말 중요한 자리 계속 얻어맞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해요? 뚫기 시작했습니다. 관심 가져야 돼요. 월봉상으로 보더라도 큰 물의 흐름을 보더라도 어떻다? 그렇죠.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강원랜드의 매수 포인트입니다. 고점 대비 하락폭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영업이익의 증가를 볼 수가 있고요. 변곡점이 발생을 하면서 중요 이평선을 돌파를 하고 있다. 거기에 내울매매와의 괴리도 작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바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우딘 퓨처스입니다. 아우딘 퓨처스. 제가 이 종목은 여러분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종목이죠. 왜? 이전에 작년 8월이었나요? 7월이었나요? 딱 요맘때였어요. 1,500원에 들어가서 크게 수익을 냈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아우딘 퓨처스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요. 뭐예요? 2차 전지 사업 진출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하고도 같이 섞여 있는데 얘네들은 원래 뭐 하는 회사다? 네,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네. 코스메틱 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 너희들 조금 만들어가고 있지 않겠어라고 해서 차트를 딱 봤더니 전형적인 세력들이 가지고 논 흔적들이 나와 있죠. 이러한 패턴이 나오는 게 뭐가 있었어요? 코스나인 맞죠? 삼영 ENC 맞죠? 아우딘 퓨처스 갔다가 차트 한번 보세요. 똑같습니다. 놓치면 바보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작년 요맘때였어요. 1,500원대 여기였습니다. 그죠? 작년 7월, 8월 요때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익을 냈던 종목이에요.
그 영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거래량을 한번 보세요. 아니, 야, 니네들 왜?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렸는데 만약에 얘네들이 해 먹었다라고 하면 어디에서 해 먹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디에서 해 먹겠습니까? 여기에서 해 먹어야죠. 그런데 여기에서 나온 거래량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오는 거래량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야, 니네들 왜 이 라인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무언가 만들어가고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종목 바로 아우딘 퓨처스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들은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대응 전략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노란톡방에 오셔서 함께 매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네, 강원랜드 그리고 아우딘 퓨처스 공략주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도 수고 많으셨고요. 차트 매니저님,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여러분의 계좌를 무럭무럭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